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이게 뭔 말이야? 왜냐면은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 절정 최고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세계 최고에 있는 이유가 나는 연습생 때부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연습생 때 내가 봤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 과거에 어느 정도 모습을 보고 현재에 반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세계 최고가 될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부터 나는 있었던 것 같아. 남다르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은 저는 방탄소년단 연습생 출신이고요. 1년 정도 연습을 했어요. 숙소 멤버였고. 그래서, 석진이 형 빼고 저를 넣으면 숙소 멤버였다고 보시면 돼요. 연습생 때부터 이 친구들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보통 연습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소문이에요. 저도 이제 다른 건 연습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연습생들끼리 엄청 경쟁이 심하대요. 데뷔를 하려고. 그래서 막안 알려주고 약간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대요. 뭐 강북파, 강남파, 지방파, 서울파. 그래서 연습생들끼리 나누는 거야, 서로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먼저 데뷔해야 하니까. 내가 데뷔해야 하니까. 나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게 연습생이 된지 얼마 안 돼서였나, 좀 돼서였는데, 당시에 이제 남준이가 애들을 한번 다 모은 적이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어. 내가 방탄소년단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훈이 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좀더 경쟁을 함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경쟁을 하되 막 치사하게 안 알려주고 서로 편을 나누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도울 거 도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성공하자. 굳이 우리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데뷔를 해도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데뷔조가 두 개로 갈라져도 그 친구들을 응원하고 우리는 같이 무조건 데뷔를 하자. 아니면 빨리 데뷔를 해도 그 다음 팀이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가 연습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모아서 했었어. 그리고 나가지 말자.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끝까지 버티자. 못해서 나가지 말자. 부족한 게 있으면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같이 데뷔를 하자. 이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만 봐도 이미 이 친구들의 그 자세는 달라. 일단 리더 자체도 다르고 단합력이 되게 달랐어. 근데 이제 또 개개인의 성격은 어떠하냐면은 되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통으로 다 따지면은 다 성격이 좋아. 진짜 인성갑이에요. 뭐 영상에 보여지는 것들 약간 뭐 가수들 아이돌들 거짓으로 막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다 진짜 그거 그대로예요. 약간 멍청한 면도 있고 귀여운 면도 있고 뭐랄까 약간 순수하다랄까 다들 진짜 착해요. 다들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원래 사람이 나쁠 땐 나빠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착해요. 다들 약간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팀에 대한 마음이 진짜 강한 친구들이에요. 뭐 아무튼 이 친구들의 성공에 대해서 진짜 따지고 보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료들로 지금 성공한 이미지. 유튜브 보면은 많잖아. 방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탕 해가지고 노래가 정말 트렌드를 잘 따라왔다. 아니면은 뭐이 친구들의 연습량이 어마어마하다. 물론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 친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연습생 때부터 그리고 나는 특히나 숙소 멤버였잖아. 그냥 막 하루에 몇 시간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하루 종일 같이 살았어요. 학교 안갈때 방학 때는 그냥 24시간 붙어 있었어.
잠도 같이 자, 밥도 같이 먹어, 연습도 같이 해, 새벽 연습도 같이 가, 헬스도 같이 해, 샤워도 같이 했어. 그리고 이거 하나는 웃긴 미담인데, 그냥 웃긴 미담인데, 옛날에 학교 갈 때는요, 아침마다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바쁘잖아. 한 명 한 명씩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세 명이서 들어가서 화장실을. 세 명이서 들어가서 한 명은 볼일 보고, 한 명 샤워하고, 한 명 양치하고 이랬다니까? 그 정도로 같이 재밌게 잘 지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연생 때부터 이 친구들은 달라. 달라. 진짜 이만큼 된 게 참 멋있고 난 되게 자랑스러워. 난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하고 그런 청춘을 같이 했잖아. 물론 1년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의 과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성공한 게 아닐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연습생 때부터 이 친구들은 진짜 연습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식단 같은 거 막 이런 거 진짜 다 하나하나 진짜 피땀 눈물 흘리면서 했어. 근데 그거를 난 더 알아줘서, 그리고 이 영상이 더 알려져서 진짜 이 친구들은 더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위상을 더 진짜 높여주고 싶어. 지금 보이는 걸로도 진짜 위상은 이만큼 올라갔지만 연습생 때부터 진짜 달랐다는 거를 더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미분들은 되게 궁금해 할 거야. 물론 이 친구들의 연습생 얘기를 한 걸 내가 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얘네들 자기들끼리 한 얘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제3자잖아. 일반인이고, 지금은 일반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때 과거에 같이 그냥 연습을 했던 친구고, 근데 대신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난 얘네랑 1년 내내 붙어있었거든. 이 친구들이 그런 것들 좋은 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3자에서 보면은 가장 믿음이 가는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 그래서 자, 결론은 뭔데? 결론은 뭔데? 이 친구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연습생 때부터 착하고 팀에 리더십 있는 친구가 있고, 리더십 있는 친구 남준이가 있고, 으쌰으쌰 하지 않은 뭐 나머지 멤버들이 있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려는 좋은 회사 빅키즈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그 하나하나 장난꾸러기 같은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수한 마음, 뭐 정말 좋은 마음, 그런 것들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하는 그 노력, 훈련의 성과,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걸 이 친구들이 말하면 약간 부끄럽잖아. 부끄럽잖아.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난 진짜 봤으니까요. 진짜 고생했던 친구들이에요. 뭐 다른 여담이나 뭐 다른 얘기 같은 경우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거나, 아래 있잖아요.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도 종합해가지고 궁금한 점, 지금 이 친구들이 데뷔하고 나서는 아마 아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니까 지금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 난 더 모르겠어. 그냥 뜨문뜨문 알고 들은 소식이 있지. 예전에 그 전 소식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저는 진짜 잘 대답해 줄 자신 있어요. 근데 궁금해 할 것 같아. 지금 워낙에 막 이만큼 컸으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막 영어도 달까 생각 중.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을 거고요. 참 나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여기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고마워요.